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꼬박 20년.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여동생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인터뷰에 응했을까요? 그 PD수첩에서 취재하고 싶다 하는 이렇게 연락을 하게 돼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고요. 용기 내서 나오게 됐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예전에 그런 어린애들이 아니고 한 번은 저희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생 수십 명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동안이나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고등학생들의 성범죄가 성인 뺨치는 수준이라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거듭 성폭행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중생 자매를 집단 성폭행해 온 학생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닌 무려 40여 명. 이들 중 10여 명은 지난 1월 인터넷에서 만난 A양과 함께 온 사촌 B양을 밀양의 한 여인숙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만나갖고 같이 놀다가 자취방 갔고 그러고 있는데 성관계를 억지로 가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 억지로 한 적도 있고요. 진짜 말해야지. 가해자만 44명. 밀양에서 발생한 끔찍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밀양과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금품을 갈취하고 허리끈과 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성폭행은 언니 수진 씨에게 집중됐는데요. 해당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왜 갔냐? 신고를 하지 왜 그랬냐? 만약에 핸드폰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요. 가해자가.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전화를 그냥 끊어요. 거기 그 사람 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대요. 그럼 저희 아빠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전화가 오냐고. 그럼 또 그런 폭행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수진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던 수진 씨에겐 선택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끼끼대면서 막 웃어요. 그럼 빨리 밀어오라고. 그럼 전화 안 할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간 거예요.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잔혹한 범죄는 끝이 났습니다. 당시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던 동생 수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다는데요. 지금껏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검사님이 피해자 여동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왜 성폭행을 다 당하지 않은 것 같냐, 본인은 뚱뚱해서 안 당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분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그 수의를 입은 가해자들이 웃음을 못 참고 실소를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세상의 편견은 자매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피해자로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엄청난 그 괴물이 되어버린 남자 청소년들, 그들을 괴물로 키워낸 그 가정들, 그 부모들, 또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이게 인간사회가 맞나? 야만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나 처벌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시키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임의 원인으로 돌리고 그냥 보통의 범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학교를 그만둔 수진 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습니다.